오늘 국민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지금 4시간째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최종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장래를 열어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